이 다미아 제품들은 이 비닐봉지 한쪽에 이렇게 이 뭡니까 이거 호치키스 이걸로 한쪽을 막아놨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뜯어서 하실 때 이렇게 탁 뜯으면 이게 호치키스 알맹이가 팍 튕겨 나가고 어디에 날아가는 수가 많습니다. 이거 왜 이걸 쓰는지 모르겠는데 이 위험하거든요. 이거 특히나 애기들 집에 있고 하면 이게 어디로 날아가는지 몰라갖고 못 찾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뒤에를 뜯지 말고 이쪽을 칼로 이렇게 뜯어 가지고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게 요 제품 같은 경우는 다미아에서 나온 지가 지금 얼마 안 된 거의 신상.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몰드 자체도 산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보시면 진짜 깔끔합니다. 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신상일수록 보통 보면 건프라도 그렇죠. 좀 깔끔하죠. 몰드들 라인들이 그대로 막 깔끔하게 뭐 원래 다미아 제품들은 깔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깔끔하죠. 그죠? 앞에 범퍼네요. 범퍼 뭐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깔끔합니다. 그냥 이야 이 클리어 부품 요 앞에 유리 투명도 보이죠. 투명도 장난 아닙니다. 이 이제 클리어 부품들도 좀 저질 저급들을 보면 이게 삐쳐보면 울룩불룩 하거든요. 느낌이 전혀 없죠. 지금 와 컴파운드로 밀은 것 같다. 야 갈수록 품질이 더 좋아지는 것 같네. 이렇게 잘 안되는데 클리어 부품. 이거는 이제 맥기 부품이죠. 맥기도 막 깔끔하게 보통 오토 하면은 맥기는 다 벗겨내고 새로 칠하거든요. 이게 너무 빤딱거리기 때문에 이건 타이어 패턴이 없네요. 이 지금 레이싱 버전이라서 그런가 원래 뒤에가 좀 굵은 거 아닙니까? 다 똑같네. 약간 소프트한 느낌의 고무입니다. 고무 딱딱하진 않고 원래 이거 오토 들어있는 것들이 좀 딱딱하거든요. 플라스틱에 가까운 그런 느낌인데 이거는 거의 말랑말랑하네요. 그리고 이거는 데칼하고 실 데칼 그런 것 같은데 오토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습식 데칼이 들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런 벨트 이게 이제 옵션으로 천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실제 벨트처럼 그 옵션이 있거든요. 그걸 좀 넣어 주더라도 가격을 좀 올려서 그걸 좀 넣어 줬으면 좋겠는데 항상 따로 구입하게 돼 있어 가지고 이거는 지금 데칼로 이렇게 벨트가 돼 있네요. 그리고 요거는 창문 마스킹 그겁니다. 이게 안 들어있는 킷들이 많습니다. 타미아는 거의 다 들어있는데 다른 뭐 아쉬움하나 뭐 다른 킷들 있죠. 레벨 이런 것들 이게 안 들어있으면 나중에 유리 작업할 때 일이 많습니다. 요런 테두리 요 유리 실차 보면 요 테두리는 까만색이죠. 그죠? 그 부분을 안쪽을 마스킹해서 그걸 칠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없으면 마스킹 테이프를 위에 대고 또 재단을 해가지고 일이 복잡합니다. 그럼 깔끔하게도 이거보다는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들어있으면 상당히 이게 편하고 좋습니다. 다 잘려져 있거든요. 그대로 붙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타미아를 선호하는 이유가 이것도 있습니다. 이게 항상 거의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매뉴얼이죠. 이 데칼 매뉴얼이 따로 한 장으로 분리되어 있네요. 지금 색깔은 요 지금 박스 아트박스 색깔로 안 하고 지금 차도 이걸 오버코팅을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크롬 오버코팅이 될란가 모르겠네. 오토의 건프라화를 만들어 보려고. 실차도 뭐 그렇게 도색한 차들이 있죠. 그죠? 뭐 요즘 그거는 요거 다듬으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네. 근데 이게 매뉴얼입니다. 오토는 접착제를 무수지 접착제 있죠. 이걸 다 사용해야 됩니다. 건프라처럼 끼워 맞추는 그렇게 스냅 타이트 방식입니까? 꼽는 방식이 아니고 다 붙여야 되거든요. 오토나 바이크 같은 스케일 모형들은 다 접착제로 붙이는 겁니다. 접착제가 있어야 됩니다. 건프라 마시던 분들도 오토 한 번씩 해보시면 재밌습니다. 오토도
한 번씩 뭐 시험 금파람을 계속 하다 보면 지겹다 아닙니까? 그죠? 뭐 지겨울 때 뭐 간단한 거 오토 바이크 같은 거 차나 오토나 바이크 뭐 싫어하시는 남자분들은 없죠? 80-90%는 좋아한다 아닙니까? 그죠? 관심이 있고 차, 자동, 오토바이, 뭐 시계, 카메라 뭐 이런 데 다 관심이 있다 아닙니까? 다 공통 관심사가 어째부터 보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오토 같은 경우는 바디부터 보통 작업을 합니다. 뭐 안 그러신 분도 있는데 대부분 그렇거든요. 바디를 클리어까지 완전히 끝을 내둔 상태로 그 다음 내부 작업을 보통 순서가 그렇습니다. 이 건조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클리어를 조금 두껍게 올리면서 건조하는데 하루 정도는 좀 바짝 말려야지 컴파운딩이나 이런 게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딱 씌울 수 있게. 자, 그리고 신기한 게 뭐냐면 오토 같은 경우 스케일 모델들은 타미야 거 보면 여기 어떤 도료 색깔을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뉴얼에 TS04 도료도 이렇게 나와 적혀 있죠. 이 보면 매뉴얼 안에도 그 부품에 어떤 색을 칠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신기하죠. 뭐 그대로 칠해야 되는 건 아닌데 그게 기본 색깔이란 여기 XF16이라 적혀 있죠. 여기 보시면 이 부품에 이렇게 XF16을 칠해라 이 말이거든요. 이 부분 그럼 요거 이제 찾아보면 됩니다. 여기 가서 XF16 여기 있죠. 뭡니까? 맷 알루미늄 이 색깔을 칠해라 이 말입니다. 부품마다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씩 질문을 하시는 분들 중에 도색을 안 하고 조립을 해도 괜찮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건프라 같은 경우는 그냥 조립만 해도 멋지죠. 색분할이 파트별로 색깔이 플라스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조립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더 많죠. 건프라는 그죠? 근데 오토 그 스케일 모형 같은 경우는 도색을 안 하면 뭐 안 해도 조립은 되는데 모양은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조립만 하려고 하시면 구입하시면 안 됩니다. 도색을 하는 사람들한테 판매를 하려고 만든 제품입니다. 건프라는 그게 아니죠. 그죠? 그냥 조립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도색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지금 스케일 모형 같은 경우는 도색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준 겁니다. 킷을. 그래서 도색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거의 이 킷의 절반도 이용을 못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도색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킷이라는 거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요거 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지금 레진 망친 거는 대참사 벌어진 거는 지금 책상 위를 정리를 대충 하고 레진 도착하면 일단은 뭐 어떻게 완성된다는 걸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어떤 뭐 특별한 디오라마를 안 하더라도 건담이 물속에 딱 들어가서 그 레진 안에 들어있는 모습을 저도 한번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따로 작업을 아마 뭐라도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되고 이제 작업은 이 작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